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이번에는요, ICRU 연구소의 인문수 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한번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CRU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보다는 트레이너 포 트레이너, 강사님들을 위한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고, 제가 만든 기재 검사인 ICRU 그 진단에 연구하고 좀 확장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원래는 전략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엔잡러인가요? 저는 이제 하나라고 보는데, 뭐 엔잡러라고 하면 뭐 엔잡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또 방송 출연도 하셨잖아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식스센스. 아, 식스센스요? 제가 예능 같은 게 원래 또 안 나가는 게 제 철칙? 네, 철칙이었는데 고민 끝에 사실은 했죠. 제가 나갔던 편이 이제 진짜하고 가짜를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좀 요청을 하셨어요. 좀 가짜 같은 것들을 조금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연기를 가짜같이 보였는데 너무 가짜로 많이 보셔가지고 네, 성공을 했으나 실패한.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 분야 그쪽이었죠. 네, 미생표정, 미생표정 분석가였는데 네. 그 분야의 전문가시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ICRU라는 기질 네, 그 기질검사죠. 기질검사를 네. 직접 또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만들었어요. 아, 저는 사실 그걸 제일 궁금했어요. 네, 우리 강사님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전략 전문가인데 심리 전문가로 많이 알려진 게 된 게 뭐냐,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가서인데, 그 사실은 그 제가 처음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선배들이 그 한국생산성본부 능률협회 표준협회 이제 강의는 거기서 해야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업체에 관련된 이제 부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많이 요청을 받고 또 이제 기업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소비자 행동이라는 강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심리나 심리 치료 신지 심리 치료 기법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진단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계속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30개 정도 진단 도구 진단이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ICRU 진단을 만들 계획도 따로 있어요. 뭐냐면 그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포르테라는 진단이 또 있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 진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외국 컨설팅 회사가 저한테 이제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처음 도입하는 런칭하는 네. 게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진단을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런칭하고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만 이러면 미국 전역이나 또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이 하루에 클릭 한 번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도 여러 가지 진단을 했는데 이거를 이런 진단을 하나 만들면 노후에 떵떵거리면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관심을 잊고 천천히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접근을 했죠. 그런데 조금 이제 아마 진단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똑같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뭐냐면 아니, 뭐, MBTI 했는데, 보니까 이거 너무 맞아. 근데 어떤 건 좀 안 맞아. 그쵸. 너무 좋은데, 편하고? 이게 100%는 아니야. 그러니까, 왜 다양한 도구에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한 90%, 80%, 90%는 맞는데 왜 조금씩 다른지.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한 30가지 정도의 제가 했던 그 도구들의 진단에 공통점을 찾아가거든요. 계속 공통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네, 모아서 봤더니 어떤 패턴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활성화. ICRU가 된 거죠. 그래서 I can lead you. 저희 I 이제 can lead you. ICRU가 줄임말입니다. 나는 너를 읽을 수 있다. 난 너를 읽을 수 있다. 근데 그 lead가 저희의 네 가지 기질 유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revolutioner, 혁명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창조가라고 하는데 이 이모션, 상담가, A, 행동가, 그 다음에 D 분석가. 아. 그래서 리드 유, 다른 진단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비언어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형은 뭐 ENFP는 이러이렇고 이러이렇고 하는데 저희는 ENFP는 어떤 패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컬러를 선호하고 어떤 바디랭귀지를 쓰고 어떤 언어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ENFP의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고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뽑아내서 그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는 그런 진단이죠. 그러면 그거를 ICRU를 이제 완성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조사들 되게 많이 하셨었겠어요. 예, 일단 제가 많은 진단 도구를 가지고 뭐 많이 학습을 하였고 제가 쭉 배워왔던 것들이 실제로 어느 순간 다 이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게 그게 저희가 이제 식스센스 미세표정도 나갔지만 네. 바디랭귀지.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패션이나 이미지는 워낙 문외한이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수눕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수눕? 수눕 기법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의 만약에 선생님의 집에 책상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원래 드라마 자문 같은 것도 좋아해서 원래는 이제 TV 출연보다는 자문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OCN의 드라마에 제가 심리 자문을 했는데 그때 그런 기법들도 거기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쳐놨더니 이제 범죄 프로파일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다 써서 봐서 만든 게 지금 ICR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실은 ICR이라는 진단 안에는 되게 많은 경험과 네, 공부와 배움이 다 쌓여 있네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낸 게 IC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ICRU 연구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많은 강사님들이 그 ICRU 진단을 배우려고 또 많이 그렇죠 많이 양성하셨죠. 예. 네. 사실 이제 7년 전 정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우리 이제 그 광주에서 저희 ICRU 배워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 들었던 분들 강사님들이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나왔더니 혹시 ICRU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랬더니 저는 ICRU 너무 잘하는데 만든 분은 처음 뵈가지고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만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한 이제 강사님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좋은데 이제 좀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강사님 배우신 강사님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저희가 혹은 저희 지금 메인 팀들이 많이 이제 홍보를 해야 또 많이 요청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언론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딸도 아빠가 만든 것보다는 MBTI를 요새 MBTI가 핫하니까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딸이 저렇게 네, 할 정도로 하는 게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단순한 개인적인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진단 온라인 진단을 하고 그럼 편하게 좀 나중에 노후에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욕망이었다면 제가 실제 ICRU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요청이 와서 관심을 갖고 갔는데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미국 거예요? 그러죠. 아니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계약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 뭐 너가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겠냐, 검증이 됐겠냐, 새로운데 검증된 걸 요구하니까. 근데 새로운 게 어떻게 검증이 됐지?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증하고 있어요.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 유형처럼 ICRU를 기질 검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먼저 우리 선생님부터. 알겠습니다. 제 기질은 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 저기 위해서 한번 10분 정도 한번 소장님 영상을 보시고 이 나의 기질 검사를 엄청 해보고 싶다 ICRU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다가 그 사연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떤 유형이시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가 재밌게 하는 게 되게 좋아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드릴게요. 실제 비용도 원래 들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선인지 알려주셔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브리프 리포트가 있고 이런 간단한 것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플립포트 같은 게 굉장히 비싸죠. 금액은. 여러분 비용이 드는 건데 우리 소장님이 10분을 선정해서 해주신다고 하고요.